대전하면 떠오르는 곳이 있죠. 바로 빵지순례를 이끄는 대전의 랜드마크 성심당입니다. 최근에는 대전역에 있는 성심당의 월세 문제로 코레일과 성심당이 강경하게 입장 차이를 보이며 보다 못한 대전시까지 나서 대안을 내놓는 등 그 귀추에 대한 관심으로 더욱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화제의 중심의 성심당은 그 인기를 증명하듯 작년에만 연 매출 1243억 원, 영업이익만 315억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대형 프랜차이즈가 아닌 지역 브랜드 매출이 1000억이 넘어선 것은 성심당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을 비교해볼 때 파리바게뜨는 198억, 뚜레쥬르는 214억으로 성심당이 두 프랜차이즈를 제쳤다는 것이 특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품을 직접 생산해 소비자에게 바로 판매하는 성심당과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재료를 공급해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프랜차이즈와는 사업적 구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 수치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긴 합니다. 하지만 전국 1000에서 3000개의 매장이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에 비해 성심당의 매장은 총 6곳으로 모두 대전에만 있는 로컬 브랜드인 것을 비교하면 정말 놀라운 매출을 기록한 것은 사실인데요. 이렇게 뜨거운 성심당의 인기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가성비. 요즘 금값이라는 물가에 비해 적당한 가격은 물론 재료를 아끼지 않은 듯한 빵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죠. 특히 출시되자마자 큰 인기인 딸기시루 케이크는 SNS상에서 가성비 케이크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딸기 한 바구니를 잔뜩 올려둔 것 같은 딸기시루 케이크는 무게만 2.3kg로 지난 크리스마스 연휴에는 딸기시루 케이크를 사기 위해 오플런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성심당의 인사말을 보면 우리의 바람은 단 한 가지였다. 우리의 삶으로 주위를 더 이롭게 하는 것이라는 말처럼 매일 판매하고 남은 빵과 재과는 물론 매월 3천만 원 상당의 빵을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좋은 경영 철학이 성심당의 인기를 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차 성심당이 유명해지면서 성심당이 있는 대전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잼 도시였던 대전의 이미지가 바뀌고 칼국수, 두부두루치기 등 대전의 새로운 먹거리도 유명세를 타고 있다고 합니다. 수도권으로 집중된 인구 과밀로 지방도시의 소멸 문제까지 이어지는 요즘 성심당처럼 로컬 브랜드의 인기는 지역의 활성화에 새로운 미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여러 세대의 마음을 공략할 수 있는 다양한 로컬 브랜드가 많이 생겨나서 지역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